영화로 알아보는 편집성 인격장애. 미저리 편. 편집성 인격장애는 타인의 행동을 의심하고 타인의 의도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환자는 적대적이고 완고하며 방어적입니다. 또한 환자는 친밀감을 느끼는 것을 회피하며 경직되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증상으로는 좌절과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지속적으로 원한을 품습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타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곧바로 따지고 몰아붙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DSM-5 진단 기준입니다. 해당하는 진단 기준에 따르면 영화 미저리 속 주인공인 애니의 모습이 겹쳐 보임을 우리는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주인공 애니가 화를 내는 모습들과 하는 행동들도 모두 DSM-5 진단 기준에 들어맞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5번 기준인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성격이나 평판이 공격당했다고 지각하고 곧 화를 내고 반격하는 기준이 말이죠. 영화 미저리는 스티븐 킹의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소설가 폴에 대한 애정이 집요한 편집증으로 돌발하게 되는 주인공 애니의 모습을 잘 표현한 영화입니다. 소설 미저리의 작가가 소설 속 주인공인 미저리를 죽인 사실을 알게 되자 난 미저리를 원해 라며 중상을 입은 주인공을 향해 화분을 던지며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곧바로 따지고 몰아붙이는 편집성 성격장애의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 애니의 DSM-5 진단 적용하기 보통 악의가 없는 말이나 사건에 대해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려는 의미 또는 이협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왜 그러냐고? 당신을 위해 뭐든 하는데? 전부 다 하잖아.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이 모습은 DSM-5 진단 기준 4번에 나오는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